안녕하세요. 너도 안녕. 오늘은 과일을 먹어볼 거예요. 왜 갑자기 과일을 먹냐면요. 제가 얼마 전에 메론을 샀어요. 근데 이 메론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너무너무 달아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달아. 그 김에 과일들 준비해봤습니다. 생크림하고 황도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상큼상큼한 과일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일단 제가 사랑하는 메론부터. 이게 허니쥬 메론인데요. 아, 진짜 대박 맛있어요. 진짜 미쳤어. 너무 상큼해요. 샤인마스캣보다 메론이 더 달아. 다음은 파인애플 가볼까요? 와, 생크림 찍어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데? 과일에는 생크림이에요. 구름을 먹는 것 같다. 밥을 먹어볼까요? 반찬을 올려서요. 상큼한 과일에 생크림은요, 사랑이라니까요. 여러분, 아직 과일에 생크림 안 찍어 먹어보신 분들 계세요? 진짜 더 행복해요. 망고를 먹어볼까요? 애플 망고예요. 와, 감이다, 감.
너무 달아. 행복의 맛이다. 그래,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야. 행복의 맛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게 행복의 맛인 것 같아요. 달고 부드럽고. 샤체면 해볼까? 다음은 이 용과를 먹어볼게요. 용과는 껍질을 까서. 맛있다. 식감 물은 덜 단 무, 검은깨가 박힌 물을 먹는 맛이에요. 생크림의 힘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놈이야. 천님만 맛있지 얘는 맛없어. 아무 맛도 안 나는 검은 깨를 먹는 맛이야. 야, 샤인머스켓이 왜 시큼하냐? 응? 얘가 얘보다 더 시큼하네. 야, 너 잘못 샀냐? 왜 그러냐? 슬슬 배가 불러요. 왜냐면 얘네 다 물이잖아요. 저는 물에 약해요. 네? 무슨 말이에요? 네? 무슨 말이에요? 이 중에서 이 메론이 제일 맛있어요. 이거는 허니듀 메론이래요. 근데 허니듀 메론이 올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달다 그러더라고요. 진짜 먹으면 과즙이 팡 퍼지면서 너무 달아요.
꿀 바른 것 같아. 너무 싫다. 황도. 이것도 향이 너무 좋다. 제가 제일 잘해. 아우, 너무 잘해요.